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회계 원리, 회계학을 좀 시험 봐봤지만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조금만 안 하면은 휘발성이 강해서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봤다가 다시 봐도 다시 봐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계학 볼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 달량 넣고 외우더라고요. 문제를 통째로 외워야 되고, 또 과거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학은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팍 실력이 향상되는 그 지점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재무성명서 마지막 거뭐 우리 해상보험 담당하고 계신 김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2차 과목인 해상보험 쪽을 이제 강의하게 될 김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재물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상 쪽은 해상보험 그 과목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대부분들 아마 준비하시면서 해상 쪽으로 뭐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해상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다 보니까 뭐 해상 쪽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해상 자체가 우리 일반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해상 그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시험인데, 시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한 최근에 보게 되면 한 50% 정도, 한 50점 정도 배점이 돼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50% 정도가 약술형 문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획득하기 좋은 게 계산 문제 위주로 아마 준비하시면 좋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게 아마 준비하시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좀더 유리한 게, 10점짜리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좀 예측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가끔씩 가다가 전혀 생소한 분야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맞춰가지고 준비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시고, 그나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나 어느 것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그 계산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마 그 학원 강의는 2월 달에 아마 기본 강의로 해가지고 해상보험 기본 부분, 이제 시험 문제 그 계산 문제 풀기 위한 뭐 기초나 그리고 해상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약술형 문제, 이런 문제를 약술형 문제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기본 강의에서도 계산 문제는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경 정도에는 아마 이제 그 계산 문제 위주로, 아마 관련도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계산 문제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올한해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가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